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20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. 지난해 보험 사기로 붙잡힌 사람 5명 가운데 1명은 20대인 걸로 조사됐습니다. 전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. 좌회전을 시작한 앞차가 정해진 차로를 벗어나서 옆으로 넘어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속도를 올려서 뒤를 들이받습니다. 20대 초반 고향 선후배들이 용돈을 벌어보자면서 일부러 사고를 낸 겁니다. 60번 넘게 사고를 내서 6억 원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가 주범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. 역시 회전 교차로에 들어온 차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걸 보자마자 뒷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지난해 이런 식으로 자동차 보험 사기를 시도했다가 붙잡힌 20대가 사상 처음 15,000명을 넘었습니다. 교통법규를 어겨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못할 것 같은 차를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또 일부러 친구 등 사람을 가득 태워서 보험금을 최대한 받아내기도 했습니다.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를 활용한 공모 방식으로 조직형 고의교통사고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우면허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놓고는 숨기고 보험금을 타가거나 사고를 낸 뒤에 운전자를 바꿔치는 경우도 적잖았습니다. 지난해 자동차 보험을 포함한 전체 보험 사기로 9만 7천 명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20대가 1만 8천 명으로 5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. 20대 보험 사기는 해마다 15%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. SBS 전연남입니다.